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재와 철제를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두 개가 뒤집히면은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철판이 꽤 두꺼운, 왜냐면 아까 같은 함석은 일반 NLP스로도 어떻게 힘으로 뚫으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뚫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모재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두 모재는 이제 3.6V 드라이버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18V의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는 제품을 가지고 와봤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네. 일단 목재에다가 피스를 박으면 뭘 써야 된다 그랬죠? 목재야, 목재. 목재야, 목재. 접시, 접시머리. 외나이트. 어, 그렇지. 아, 네. 자, 네. 박아보도록 할게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네. 보통은 할 때 꽂아놓고 박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갖다 대면 편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다. 아. 이렇게 했나요? 이제는 떼야죠. 아, 이제 떼야. 그렇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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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어, 그만 박으셔도 돼요. 아, 네. 이렇게 네네. 머리가 안으로 너무 안 들어가게 딱 표면에 맞게 박아주신다는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네. 좀 이제 속도가 빨랐거든요. 지금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빠른데, 전동드릴 활용법은 다음 이 친구랑 같이 자세하게 찍어보기로 하고, 철판을 나무에다가 박아볼 거예요. 뭘 써야 될까요? 와셔 부치, 그리고 양날개죠. 아, 그렇죠. 양날개가 아니고 양날 피스죠. 양날 피스, 그렇죠? 양날개요. 네. 네. 보통 날개가 두 개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모재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오, 네, 긴장되네요. 자, 네. 해보겠습니다. 너무 풀로 안 당기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조금 살살 필요가 네, 있다. 힘으로 눌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좀 안 뚫리는 것 같으면 조금 세게 뚫으셔도 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갈아내고 있는 거. 아,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렇죠. 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감이 예쁘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철판을 목재에다가 한번 해봐, 제껴봐봐요. 고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아주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목재와 철제, 목재와 목재, 철제와 목재, 철제와 철제는 무슨 피스를 써야 된다, 이제 개념이 잡히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아셨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거예요. 콘크리트에 칼블럭 박아보는 거. 콘크리트에 칼블럭? 아, 안 해봤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피스 박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실험을 해볼 건데, 요거는 장소로 옮겨서 이렇게 우리 얼굴 보이는 거 없이 그냥 오디오로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콘크리트의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6mm짜리 콘크리트용 드릴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해머 드릴을 가지고 왔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이 팁이 콘크리트를 때리고 갈아내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임팩트 드라이버로 자꾸 뚫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렇게 되면 팁이 열이 받아서 녹아버려서 뚫리긴 뚫려. 근데 100개 뚫을 거 4개밖에 못 뚫고. 아, 오래 못 쓴다는 말이에요? 오래 못 쓰기 때문에 꼭 해머 드릴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내가 나중에 드릴 비트 영상 설명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모드를 해머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을 안 쓰는 손을 뒤쪽에다가 누르면서 작업을 하고, 네. 수평을 잘 잠든다는 개념으로 최대한 세게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할까요? 네. 우와. 그냥 꾹 눌러야 돼요. 더 해야 되나요? 더 누르세요. 네. 됐고요. 뺄 때는 그렇게 빼셔도 되고 살살 돌리면서 빼시면 돼요. 아니요, 역방을 안 바꾸셔도 돼요. 아, 그냥요? 네. 어떻게 누르면서 빼야 되나요? 네. 아니죠? 누르면서. 아, 당기면 되군요.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물질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서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구멍을 불고 안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를 하고 칼블럭을 박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건너뛰고 개념 이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이 플라스틱을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넣었죠. 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이게 제거가 되나요? 칼로 잘라내야죠. 아 네. 그냥 칼로 이렇게 쓱싹쓱싹. 그렇죠. 아. 만약에 내가 수건거리를 걸면은 여기다가 수건거리를 댄 다음 그 부분에다가 피스를 박겠죠. 네.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그 피스를 저 플라스틱 구멍에다가 천천히 박아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더 해야 될까요? 끝이에요. 아 끝인가요? 네. 네. 피스를 박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허공을 헛도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힘을 받는 느낌인가요? 들어갈수록 힘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플라스틱을 안에서 밀어내면서 자기가 지디기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딱 고정이 된 거죠. 아, 네. 칼블럭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뺍니다. 아, 안 빠집니다. 네. 나중에 빼려면 뭘로 빼야 될까요? 내가 알려준 공구 중에? 뺀다. 잠시만요. 롱로즈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롱로즈로 빼면 네. 되네요. 피스를 제거하고 저 네. 칼블럭 플라스틱 안에서 이렇게 지디게 돼 있으니까 안 빠질 거 아니야. 아, 네. 플라스틱 네, 잡아서 아, 빼시고. 자, 실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와 직접 해보니까 뭔가 아까 했던 얘기가 와닿나요? 네,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실습을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어요. 지금 이 컨텐츠를 제가 왜 진행을 하게 됐냐면 내가 그때 그랬잖아. 설명을 정말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뭔가 밥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제가 밥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개념 설명을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해보니까 뭐 제가 초보자니까 초보자의 관점에서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요. 많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도 해소가 되었고 이게 과연 실제로 실습을 했을 때도 제대로 될까 하는 것도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됐고요. 나도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피스를 박았을 때 이거는 생각보다 쉽네? 이거는 되게 신기하네? 아 물론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처음 해본 작업이었잖아. 네. 셋다! 네. 그 개념에서 뭐가 제일 와닿았어? 뭐가 제일 와닿았냐고요? 설명 들었을 때 뭔가 딱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와닿았던 게 뭐야?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좋긴 했는데 뭐 오늘 했던 거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나사 피스의 종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아 이게 상황마다 또 이게 모재라고 하셨나요? 모재마다 들어가야 할 피스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 걸렸다. 사실은 지금 촬영을 세 개째 하고 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하고 있는데 네? 나는 피스 작업 물어본 거 있는데 피스 작업 세 개 중에 네, 뭐가 네. 제일 괜찮은지 물어본 건데 아 오늘 촬영을 세 개를 하는 네. 걸렸네요. 그렇죠. 그 전전 촬영, 전전 촬영이 모두 오늘 같이 한 그런 작업이었고 철판이 피스 작업하니까 어때?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데 저 좀 두껍거든. 네, 두꺼워서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게 맞나? 그렇지, 그렇지. 네.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게 맞나요? 여쭤봤을 때 이게 맞다. 지금 계속하면 된다. 힘을 조금씩 덜 주고 해라. 여기서 힘을 더 주어라 라는 조언이 있으니까 딱 한 번만 하고 나서도 다음에 혼자서 또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좀 그런 자신감 얻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힘을 또 더 줘야 되지. 이게 하다 보면 그런 네. 게 있거든. 우리가 나무는 그래도 뭐 어찌저찌 됐든 애들 장난감 볼트를 쪼아왔든 돌리면 들어간다는 개념이 강하잖아. 근데 철판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박아지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을 몰랐으면 외날로 피스를 박아도 계속 헛도는 느낌 들었을 거고 양날로 했어도 처음에 이게 맞아요 할 정도로 계속 헛돌고 네. 그런 느낌 들었잖아요. 몰랐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철판이고 뚫리는 피스인 걸 아니까 계속 뚫으면 뚫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박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고정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피스를 박아보니까 사실 저희 초보 입장에서는 전동 드릴을 할 때 피스 박고 그냥 제일 세게 쫙 당겨서 빨리 쫙 박히는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일 힘을 많이 줘서 빨리 박아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처음에 천천히 해라. 힘을 조금 적게 줘라. 그러다 여기서는 힘을 좀 빨리 줘라. 특히 미는 힘도 조금 약하게 줬다가 세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빠르면 저거는 RPM이 분당 막 천 몇백 회야. 그러니까 막 1분에 천 몇백 번을 돌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빠르게 돌리면은 네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피스는 네.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딱 고정이 안 돼 있잖아. 헛돌 수도 있고 아까 그러니까 삥 이렇게 됐잖아. 네.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가 제한 가능한 컨트롤 내에서 돌려주는 게 가장 빠른 작업이고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지. 빨리 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닌 거지. 네. 콘크리트는 어땠는데?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처음에 그 플라스틱 부분 그 넣을 때 구멍을 낼 때
그 뭐로 구멍을 냈었죠 처음에? 콘크리트 드릴 비트. 드릴 비트. 드릴 비트 구멍 내는데 그때 내가 어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닌가? 콘크리트 깨지는 거 아닌가?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힘을 세게 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동 드릴 하나만 있으면 뭐 웬만한 전문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받쳐주는 힘이라든지 드러난 힘은 아 이건 정말 이건 전문가를 따라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이건 초보가 뭐 한두 번 한다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임팩트 드라이버 갖다 놓고 뭐 드릴 드라이버 갖다 놓고 해머 드릴 드라이버 갖다 놨잖아. 지금 우리가 해머 드릴 드라이버 한 개로 작업을 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는 드릴을 한 가지를 고른다면 네가 생각해도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맞는 것 같아. 네. 피스 작업도 되고 네. 콘크리트 구멍도 뚫어주고 네. 뭐 구멍 뚫을 수도 있고 네. 올라운드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네. 임팩트 드라이 이 부분들 나중에 상세적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찍는 영상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새 찍어보는 게 재밌어? 재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 형님이랑 논다는 느낌으로 왔었는데 1화를 찍고 나서 되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연락도 자주 드리고 막 제가 콘티도 막 생각해서 의견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막 형님이 좋다고 하셔서 그대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요. 뭐 이상해. 왜 연락을 자꾸 와. 야밤에도 연락드리고요. 야밤에 왜 연락이 와요. 형 자요. 연락드리고요. 소름 돋았어. 되게 애착을 가지고 뭐 제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출연을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양날개죠? 양날개 가는 거 양날 피스죠. 애정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구를 가르쳐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공부나 알려주고 싶은 상황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상품을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상품은 제 사인? 잠깐만. 오늘 상품은 가정용 해머드릴 한 세트를 제가 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많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의견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면은 이제 매해 사은품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해원업체? 네.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병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걸 보고 인사할 테니 해봐라. 자꾸 저거 보시면. 아, 네.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아, 이것만 보게 되네. 감사합니다.